4.7 보궐선거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2030 젊은층의 표심 잡기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죠. 부산에서도 여야 정당들이 청년 조직을 강화하며 청년층 민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청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청년 세대 문제에 대안을 마련해 내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청년들이 각 지역마다 한 명이 아닌 두 명, 세 명씩 더 출마를 해서 청년들이 기초의회부터 시작해서 시의회까지 많이 진출할 수 있게끔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보궐선거에 패배 원인으로 꼽힌 2030 세대의 이탈을 막고 지지세를 결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한 이른바 이준석 돌풍으로 청년층 민심이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야 모두 청년 조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대학생위원회를 가동하고 청년 모바일 정당을 출범하며 청년층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다양한 아젠다들을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글을 작성을 하고 있고요. 정책 연구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부산에 제안하는 차원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에는 6월 들어 보름 동안 617명이 온라인으로 입당 신청을 해 지난달보다 8배 늘었습니다. 특히 그중 절반가량인 298명이 45세 이하 청년으로 파악돼 이미지 변모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정치 참여 증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청년층의 공천 도전과 세대교체 바람을 통한 지역 정가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